첫 번째 주제 발표는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 전문연구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단장 이승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 관련 R&D 정책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범위는 바이오파운드리 분야의 연구개발과 정책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저탄소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의 전환 추구도 일부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이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의 시작 또 개념에 대한 이해 또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 또 주요국들의 추진 현황 우리의 현 주소 그리고 국내 구축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일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생물학의 시작에 대해서 이해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1세기 생명과학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서 합성생물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기계, 화학 등 모든 이런 공학 분야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부품 모듈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가장 단순한 구조에서부터 복잡하고 고도화된 기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바텀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이런 다른 공학 분야하고는 좀 체계가 다른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유는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변이인데 보통 우리가 작은 미생물 하나 1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미생물 안에 보통 3-4천 종의 유전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유전자 하나의 크기가 보통 1킬로베이스라고 해서 한 1000개 정도의 염기로 구성이 되는데 이 유전자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다양성이 이론적으로 4의 1000승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명과학은 기본적으로 무한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다양성이고 이 다양성과 이것들의 변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공학 분야하고는 전혀 다른 발전 방식 즉 탑다운이라고 발견 후 개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획득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유전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체 시대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하루에 한 번에 수십 수백 기가바이트의 유전자 정보들을 획득을 하고 있고 그 유전자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나 AI들이 활용 가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유전자의 다양성과 AI를 융합하는 이런 형태의 연구들이 21세기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약 20년 동안 이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사람들이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바텀업을 통한 어떤 부품을 모듈화하고 이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의 연구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합성생물학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 모듈 제작 후에 초고속 성능을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생물학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속도, 범위, 또 영향력, 또 물리학과 생물학의 경계가 없어지고 질적으로 융합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뉴 바이올로지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헬스, 환경, 에너지 등 분야에서 기대되는
높은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와 실험 연구의 속도가 느린 점, 이것 때문에 가장 유망하면서도 동시에 취약한 이런 분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바, 이거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기반의 바텀업 바이올로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설계, 제작, 활용해서 공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그림의 제일 밑에 있는 DNA 서열에서부터 파트, 디바이스, 또 이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서킷의 형태로 이 모듈러한 그 가공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다양했던 것들이 점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단순화되고, 이 단순화된 것들은 우리가 그 상위의 개념으로 더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가 굉장히 실제 생명체처럼 많은 정보들을 실제로 유전자를 합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최근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의 경우 우리가 실제로 인공적으로 제작 가능한 단계의 기술들이 이미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능성들로 인해서 이제 각국의 정부들이 이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새로운 제조업의 성장 동력으로 끌어내기 위한 글로벌 각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NST라든지 또 미국의 그 고등방위국이라고 하는 다파라든지 이런 데서 2014년 이후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영국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이런 본격적인 합성생물학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신규 기업들의 진출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이 그림의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2018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한 600개 기업이 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27.6%라는 놀라운 성장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작년 한 해에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정도가 민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합성생물학이 많은 나라들에서 본격적인 어떤 그 생물학의 재구축의 기반 기술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이오 바운드리라고 하는 합성생물학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주요국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합성생물학이 본격화되게 되는 핵심 동력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유전체 또는 유전자의 합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이미 수십만 염기쌍의 앞에 말씀드린 이런 그 염기들의 합성에도 경제적이고 충분히 가능한 구현 가능한 고속 자동화 융합 기술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런 그림에 나타내는 저게 한 개의 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한 13원 정도면은 합성이 가능합니다. 저 복잡한 구조가. 이런 것들이 계산하면 킬로베이스당 한 10,000원 이렇게 가능해지고 있고요. 단지 이렇게 합성 능력을 우리가 갖췄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품 또는 모듈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이제 서서히 구축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 앞으로 생물학 분야에서도 발견을 넘어서 발명이 새로운 가치 창조를 주도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앞에 말씀드린 합성 능력과 어떤 공학적 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합성 생물학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과 모듈이 어떻게 합성 생물학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들인데, 엄청난 다양성과 알파벳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시퀀스를 이렇게 DNA 부품,
디니 파트라는 개념으로 점점 더 많은 부분 정리를 해내고 있고, 이것들을 실제로 이런 자동화된 AI 기반의 디자인에 의해서 훨씬 더 복잡한 마치 공학적 전기적 신호 회로에서 사용되는 것 같은 이런 논리 회로들도 유전자 서열의 그 설계와 합성을 통해서 구현하는 연구들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단순한 논리의 구현뿐만 아니라 세포 내 효소나 대사활성의 감지를 통해서 세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목적하는 의학, 에너지, 환경, 화학, 농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제 적용해 나가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합성생물학에서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앞에 유전자 합성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렇게 작은 생명체들의 경우에서는 실제 합성이 가능한 것들이 이미 많이 입증이 되어 있는 기술적인 그 확보가 선진 기관들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획득을 해내고 있는 것이고, 인력 양성이 또 이게 이제 글로벌한 경쟁 구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 등에서는 이렇게 대단위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을 약 20년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인력 양성도 상당히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한 최근 한 20년 진행되는 동안에 이 최근에는 이제 그 제3국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그 경쟁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무기물에 IT 또 AI 기술이 접목되는 것이 4차 산업이다면은 5차 산업혁명은 유기물 이런 세포에 IT, AI 기술이 접목된 것들, 5차 산업혁명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성생물학이 주요한 경쟁의 무대가 됨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투입 대비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바이오 바운드리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DNA 부품 회로의 설계 또 어셈블리를 통해서 대형 DNA를 제작하는 과정부터 생체 기능의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합성생물학의 속도, 활용 규모,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바운드리를 통해서 합성생물학에 미치게 되는 몇 가지 예상 효과를 정리를 해본 건데, 이 첫 번째는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합성생물학에 관련된 핵심 기술을 선점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 한 달 전에 미국의 나스닥에서 긴코바이옥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미생물 설계 제작하는 이런 방식을 사업 모델화 해서 나스닥에서 약 20조 원 정도 규모의 거대한 상장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바이오 혁신에 있어서 합성생물학이 미치게 될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성장의 측면에서, 산업 성장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모더나 같은 회사가 지금 전 세계적인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모더나의 성장의 배경에 또 긴코사, 앞에 말씀 긴코사가 변이 속도, 이런 그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에 필적하는 mRNA 개발 역량을 획득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런 그 방역이라든지 모더나 같은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 공학의 영역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바이오 관련 전 산업에 파급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 소재나 공정용 세포 개발에 바이오 바운드리와 합성생물학이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전환을 촉진하게 되고 경제 성장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산업 예상 매체들에서는 약 2050년이 되면은 화학 산업의 약 50%가 바이오 화학
바이오 기술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DOE는 친환경 연료 화학 분야에 8개의 내셔널 랩의 공동 파운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에자일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이런 친환경 탄소 중립 관련된 연구에 더 가속을 하고 세계적인 주도권을 획득할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질병을 제어하거나 발생시키기도 하고 생물 무기로서의 파괴력과 활용성을 내포하는 등 합성 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이중 용도의 위험성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앞에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DNA 합성 비용 또 유전체 합성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력의 차원에서 이 바이오파운드리나 합성 생물학에 대한 육성이 중요한 그 효과를 보일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예상 효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주요국의 추진 현황을 몇 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중 기술 패권의 주요 경쟁 분야로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는 점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불과 약 20여일 전에 미국에서 혁신경쟁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합성생물학을 10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하고 관련된 바이오 경제 연구 개발을 또 인력 양성을 포함해서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서둘러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은 미국과 같은 이런 나스닥이나 이런 대규모 시장 시스템이 이렇게 자본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원천 혁신을 이제 중국에서 강화하기 위한 분야 목표로 합성생물학을 선정을 했고 기초 연구에서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성과가 조금 부족한 그런 약점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일환으로 예를 들면 중국 남부의 선전에 바이오 파운드리 또 랩 센트럴과 같은 이노베이션 센터 또 이런 인더스트리얼 파크 신바이오 인더스트리얼 파크로 이어지는 일련의 장기적인 계획을 진행 중이고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만 약 4조 원 정도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정부 주도의 단계적 연구 환경 조성이라든지 포스트 4차 산업혁명의 준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현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합성생물학 사업단의 운영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은 아직 이런 플랫폼 형태 앞에 말씀드린 바이오 파운드리와 같은 이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바이오를 혁신하거나 전체적인 산업화를 촉진하려는 이런 부분은 아직 국내에서는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이나 전문 인력, 시설, 기업 등 산업화 연계나 환경을 조성하려는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술 역량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키스텝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약 75% 정도로 이 유럽이나 중국에 비하여 좀 부족하지만 일본과 동일한 수준에서 선도 국가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논문이나 특허의 내용을 보면은 상대적 점유율의 우위인 국가들보다도 인용 지수가 오히려 높아서 질적 경쟁을 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은 앞에 말씀드린 긴코 바이오웍스나 그 외 이런 합성생물학 전문 기관은 국내에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연계 가능한 요소 기술이나 역량 잠재 수요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소재에 지난해 이제 그 해외 의존성이 높은 부분이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기술 블록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합성생물학은 주로 이런 주요 바이오 소재 부분을 인공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산업 기반 간의 강화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ICT 분야의 기술력이나 바이오 분야의 CMO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 또 화학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잘 결합해낸다면 강력한 잠재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도 기존 BT, IT 분야의 우수 인력들이 더 합성생물학 분야로 전환되거나 좀 더 흡수할 수 있도록 융합 인재를 육성을 하면은 충분히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바운드리 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OECD 또 CBD 등 국제기구에서 합성생물학이나 바이오 바운드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마지막 부분으로 국내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년도에 2000년도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용역의 형태로 이런 국내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그 국내외 관련 동향의 분석이라든지 국내 합성생물학 기술에 관련된 수준 또 역량의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추진하기에 적합한 방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들이 앞에 그 글로벌한 분석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바이오 기술이 앞으로 더 공학적으로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기저의 발굴과 검증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수행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라는 이 부분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초병렬 반복 또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재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실행 전략이 되겠고 지식의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및 AI를 적용한 부품 모듈화 또 표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합성생물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바운드리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후 내린 결론은 아직까지는 신생 기술 분야로서 국가별 기술 격차가 크지 않고 태동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기구축된 핵심 역량을 잘 모으고 또 체계함으로써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면은 바이오 산업 성장에 새로운 전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국내 수급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바이오 산업의 가치사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추진하는 이런 바이오 바운드리의 가능성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코어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2단계에서는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3단계에서는 실제 응용 분야별로 이제 TRL이 높은 단계까지 우리가 그 바운드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합성생물학과 바운드리에서 기대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국내 타당성 활용 타당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분야들이 바이오 영역의 다양한 분야들이 대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화이트 바이오 분야가 장기적으로는 또 에너지, 환경, 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활용 촉진의 관점에서 이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안 조절, 예를 들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안전의 안보의 문제라든지 산업에서 관련된 문제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보안 수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합성 생물학 또는 바이오 바운드리의 구축 전략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기술 블록, 앞에 말씀드린 기술 블록화 관점에서 미래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과기혁신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합성생물학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응을 모색하는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합성생물학을 통한 우리의 그 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합성생물학은 바이오기술이 공업적 발전 및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육성 방법은 바이오 바운드리를 구축하고 공유하면서 다양한 수요자들이 활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우선 분야로 저탄소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텍 분야 또 팬데믹 대응 기술 쪽이 우선시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대 및 표준화 등 기술 블록화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